안녕하세요. 아그레뮤트큐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 산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뭘까요? 보이시나요? API 5500 한정판입니다. 전 세계 55대 중에 52번째 이퀄라이저입니다. 레전더리 이퀄라이저 중에 하나고요. 이 녀석은 저희가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는 단두 대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제가 작업용으로 하나 뜯을 겁니다. 저와 함께 언박싱 해보실까요? 자, 워런티 관련된 건데 한국이랑 상관이 없나? 이 녀석입니다. 5500 애니버설 에디션 듀얼 이퀄라이저. 자, 보이죠? 여기 보면은 리스닝 테스트 끝났고 스펙 칼리브레이션 끝났고 메케니컬 이상 없고 액세서리 미포함.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한정판이라서 화이트 글로브 인스펙션 오브 제로 버튼 아웃 파워 오프 클린 다 이상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 항목으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자, 5500입니다. 5500에 애니버서리. 애니버서리 적어놓은 건 조금 없어 보이긴 한다. 이렇게. 이퀄라이저고요. 느낌도 좋고 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는 이제 파란색 판넬로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크게 이슈 없이 이렇게 투 채널이기 때문에 핀아웃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금 1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120V니까 제가 220V로 바꿀 거고, 이게 55대 중에 52번째 전 세계 55대 한정판으로 이 녀석을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약간 완벽한 화이트라기보다는 베이지 화이트의 느낌이고요. 제가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50대 한정판 2500입니다. 50대 중에 23번째 거 나와 있죠? 그래서 2500과 5500 한정판 모두 잘 이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네요.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테스트, 사운드 테스트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